안녕하세요, 한국 사람 테이입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사람 코리예요. 여러분, 미국과 한국이 이모티콘이 다르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맞아요. 저도 처음에 한국 친구들이 쓰는 이모티콘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럼 다른 사람들도 그런 차이를 알고 있을까요? 저희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미국과 외국 거는 옆으로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있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이모티콘을 막 이렇게 반듯하게 서 있고,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누워 있는 경향이. 한국 게 좀 더 뭔가 버라이어티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이렇게 점점 이런 식으로 XD랑 세미콜론이랑 괄호 치고 그런 걸로. 그 한국은 이제 웃는 걸 눈으로 표현했는데 미국은 입가에 미소로 표현했네요. 미국은 좀 더 심플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They use a lot more intricate responses.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웃는 표시나 우는 표시, 눈만 있어도 괜찮잖아요. 그런데 미국 이모티콘은 꼭 눈, 코, 입을 다 표현하려고 한다는 인상을 받았어요. Americans will use like I guess they'll try to have the whole face for an emoji, and Korea just focuses on the eyes to tell the emotion. I think Korean like emoticons are cuter than the U.S. ones. U.S. ones are really, really basic. I was just really confused, like where they use the like U one. I was like, why are you just writing U?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네요. 네, 정말 다양한 의견이 나왔어요. 폴, 미국에서는 기쁠 때 어떤 이모티콘을 쓰죠? 이런 이모티콘을 씁니다. 네, 한국에서는 기쁠 때 이런 이모티콘을 쓰고 슬플 때는 이런 우는 이모티콘을 써요. 저희는 슬플 때 이런 걸 씁니다. 어떤 부분이 다른 거죠? 첫 번째로 큰 차이점은 한국은 눈의 모양의 변화로 감정을 표현하는데 미국은 입 모양이 변하네요. 미국 이모티콘에서 눈은 그대로예요. 네, 두 번째로 미국 이모티콘은 한국 이모티콘과 다르게 옆으로 누워 있어요. 맞아요, 누워 있어요. 그렇다면 이러한 차이가 왜 있는 걸까요? 왜지? 잘 모르겠어요. 글쎄, 왜 누워 있을까? 제 과가 생명공학과라 잘 모르겠습니다만 누워서 컴퓨터를 하나? I don't know. It seems pretty like a coincidence. 얼굴 모양을 보여주는 걸 좀 강조한다 그랬나? 그러니까 보는 사람 입장에서 확실히 알아보게? 한눈에 뭔가 볼 수 있어서 그렇게 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 한글은 약간 모아 쓴 그런 거고 영어는 약간 풀어 쓰다 보니까 그런 거에서 차이가 오는 게 아닐까. 미국은 약간 발상을 이렇게 뒤집는 그런 게 약간 있는 것 같아요. Most of the time faces are sideways because you can make more interesting faces. 한국에는 UU로 표현하는데 미국은 이제 TT로 하면 뭔가 느낌의 차이? 조금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는 동향과 모든 것을 다 제시하길 원하는 서양의 차이점이 아닐까요? The Korean alphabet, they could be used to make a lot of faces, whereas American alphabet letters can't really be used. I think it's impossible to write them that way using English letters. It's like for the one that's sad, like that's part of the Korean alphabet, so it like kind of makes sense to use because you like see it and you're like, oh yeah, that kind of looks like a person crying. Because you're limited to a keyboard that doesn't have the two dots like this. But if we had two dots like that, and if we had a parenthesis that was like this, then we could probably, you know, do a better smiley face that wasn't like this. 정말 다양한 의견이 있었네요. 저희도 한번 열심히 찾아봤습니다. 저희는 친구들에게 들을 수 없었던 다른 이유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감정을 표현할 때나 인식할 때 입을 눈보다 중요하게 생각한대요. 적극적으로 정서를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요. 한국에서는 입보다 눈으로 감정을 표현하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죠. 감정을 절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문화가 이모티콘에도 반영된 것 같습니다. 미국 이모티콘이 누워있는 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는 알파벳 특징 때문이라고 해요. 한국의 이모티콘은 누워있지 않아요. 위에서 아래로 쓰는 한자 문화권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차이를 아시겠죠? 네, 다양한 추측들이 흥미로웠어요. 여러분은 왜 이런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시나요? 다른 분들의 생각도 궁금해지네요. 네, 모양은 달라도 그 안에 담긴 감정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럼 안녕!